최고의 제역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7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앞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두 번의 영봉패에 또 한 번의 대패 신한천 이름의 고달픈 항로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0여일 만에 돌아온 BJ프 리테일 CEO는 한껏 달아오른 KB 바둑리그의 전장에서 달콤한 휴식의 효과를 뽐낼 수 있을까요? 신한천 이름과 BJ프 리테일 CEO의 7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1국 장고대국에선 이지명 조한승 선수와 삼지명 허영우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각각 2승씩만을 거두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상대 전적은 5승 3패로 조한승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 이 대결의 승자가 전체 경기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 대국의 결과에 주목해야겠네요. 2국에선 삼지명 한상훈 선수와 주장 이동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아직도 복귀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한상훈 선수. 이제는 이길 때도 됐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최근 3연승으로 주장으로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이동훈 선수에게 승점을 빼앗을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판을 꼽으라면 제3국 이세돌 선수와 최정 선수의 맞대결을 추천합니다. 그 어떤 라이벌전보다 알찬 내용의 재미있는 바둑이 기대된다는 전문가 의견인데요. 여유로운 재충전 후 전장으로 돌아온 이세돌 선수. 강력한 카리스마와 허를 찌르는 묘수로 상대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겠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즐기고 있는 최정 선수. 어떤 대응과 역공으로 바둑팬들을 놀라게 해줄까요? 이세돌과 최정의 대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4국에선 사지명 목진석 선수와 퓨처스리거 이창석 선수가 격돌합니다. 이창석 선수, 이번엔 사지명 진시영 선수의 대타로 4주 만에 출전했네요. 실리파 이창석 선수를 맞아 목진석 선수가 어떤 기발한 포석을 또 한 번 보여줄지 초반 진행부터 눈을 뗄 수 없는 한판이 예상됩니다. 5국에는 오지명 심재익 선수와 이지명 이재환 선수가 출전합니다. KB리거 45명 중 단 한 번도 승리의 맛을 보지 못한 단 한 사람이 바로 심재익 선수인데요. 바둑기사로서도 데뷔 첫 해인 심재익 선수. 조급함보다는 신인의 패기로 도전을 이어간다면 이재현 선수의 단단한 성곽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52대 48로 신한천 이름이 조금은 유리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참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신한천 이름과 연승으로 리그 후반 새바람을 몰아가야 할 BJ프 리테일 CEO. 두 팀이 절박함으로 격돌할 7라운드 세 번째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한천 이름과 BJ프 리테일 CEO 팀의 경기인데요. 특히 신한천 이름 팀은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뭐 팀도 지금 연패에 빠져 있고 그리고 뭐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는 과정이 보통 KB 바둑리그에서는 2대 3 승부가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네. 대패로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번 라운드 이겨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세돌 선수가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순위입니다. BJ프 리테일 CU팀은 6위, 그리고 신한천 이름팀은 9위에 머물러 있네요. 네, BJ프 리테일 CU팀 같은 경우는 뭐 중위권, 상위권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네. 판이고요. 신한천 이름팀은 여기서 패하게 된다면 플레이오프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네. 꼭 잡아야 되는 그런 한판입니다. 7라운드 3경기 오늘 오더입니다. 1국 장고대국은 조한승 선수와 허영우 선수의 경기인데요. 이 두 선수가 오늘 팀 승패를 좌우할 한판이라고 했거든요. 일단 뭐 오더를 뭐 천천히 다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이 두 선수의 경기는 물론 조한승 선수가 5대 3으로 지금 상대 전적에선 앞서 있지만 누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네. 굉장히 뭐 빡빡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 그런 한판입니다. 네.
미국 속기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는 장고 대국에서 만났을 줄 알았는데 네. 속기 대국에서 만났어요. 두 선수 모두 장고 대국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네. 선수들이고요. 속기 대국이긴 하지만 스타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후반 쪽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의 빅매치죠. 이세돌 선수와 최정 선수. 저는 제발 이 두 선수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성사가 됐어요. 네, 일단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세돌 선수가 많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최정 선수도 준비를 아주 많이 했거든요. 네. 혹시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안고 대국을 관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국 속기 대국은 목진석 선수와 이창석 선수. 오늘 진시영 선수가 나오지 않았고 이창석 선수가 퓨처스 리거가 네.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일단 KB 리거로 올라와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백대환 감독이 계속해서 이창석 선수를 많이 등판을 시키는 것 같고요. 이 대결도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5국 속기 대국입니다. 아직 승점이 없는데요. 심재익 선수, 이지현 선수를 만났습니다. 일단 심재익 선수는 좀 하루빨리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네. 승리도 좀 버릇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승리의 맛을 못 보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전체적으로도 재밌는 경기가 많지만 특히 3국 속기 대국이 가장 좀 기대가 돼요. 한 1년 전, 2년 전에 이렇게 두 선수가 만났다면은 당연히 승부는 이세돌 선수가 가져갈 것이고 최정 선수가 얼마나 버티느냐, 어떤 내용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봤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객관적으로는 아직도 이세돌 선수가 많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혹시 최정 선수도 1을 낼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세돌 선수가 분명히 지금 팀도 좀 성적이 안 좋고 본인도 좋은 모습을 조금 못 보여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한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치열한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기대가 되는 한판인데요. 얼른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선수들이 다 착석해 있네요. 7라운드 3경기 신한천일염과 BGF 리테일 CU의 경기입니다. 네, 장고대국 조한승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대국입니다. 중견기사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동훈 선수와 한상훈 선수 이 대국도 꽤 끈질기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는 주장으로서 초반에는 좀 몸이 안 풀려서 연패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역할 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결 기다렸습니다. BGF 리테일 CU팀의 최정 선수 그리고 신한천일염팀의 주장 이세돌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오늘 좋은 경기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돌갈이기한 결과 최정 선수가 흑번이네요. 이세돌 선수가 이 경기를 펼치기 전에 6라운드에서는 또 한 차례 쉬고 다시 또 나왔는데요. 네, 일단 KB 바둑리그를 계속 보셨던 팬분들이나 아니면은 바둑 팬분들이라면 이세돌 선수가 한때 이제 한 1주, 2주 정도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았다는 것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쉬면서 컨디션을 재정비할 겸 부인과 이제 딸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시 또 컨디션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경기 펼쳐주길 바랍니다.
최정 선수도 오늘 조금 일찍 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일찍 와갖고 네. 방송 전에 이제 국가대표실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이제 최정 선수가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돌 선수의 기보만 몇 장을 뽑아서 계속해서 나보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좀 지켜보다가 왔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스타일의 보석을 좀 많이 두는지 그런 것도 또 연구도 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돌 선수가 이제 KB리그에서 뒀던 바둑과 아니면 이제 다른 기전에서 뒀던 바둑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뭐 속기전이었던 아니면 시간이 있는 대국이었던 네. 다 이제 나보면서 중반 후반까지 나보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 어떤 흐름으로 판을 짜는지 네.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았고요. 각선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1수부터 4수까지 전부 다 성옥에 두어져 있네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화점으로 두었을 때 3, 3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둑들이 많아지면서 네. 실리를 빼앗기는 걸 싫어하는 기사들이나 아니면은 그 변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뭐 연구가 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들은 대체적으로 소목을 좀 많이 둡니다. 두 기사가 한번 예전에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최정 선수가 흑번 그리고 이세돌 선수가 백번이었는데 최정 선수가 첫 수, 두 번째 수를 계속해서 뭐 외목에 두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판을 이끌었는데 이세돌 선수가 정말 뭐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또 최정 선수가 번이기 때문에 원래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둘 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세돌 선수가 이제 맞받아쳐서 이제 둘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씩은 이제 좀 피하면서 둘 것이냐 그런 부분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초반부터 장고가 길어집니다. 무난한 진행과 정석을 꼽는다면 역시 뭐 여기 붙이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지는 정석이고요. 최근에는 호구보다는 있는 수를 조금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네. 뭐 있고 이곳이나 뭐 이 정도로 둬서 좀 흙이 모양을 펼쳐가는 이 정도 수순이 가장 뭐 무난하다, 평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초반에 생각을 좀 많이 할 때는 의외로 새로운 그런 포석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최정 선수의 시간보다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여기 붙이는 수는 그러니까 저의 그 오랜 중계 경험으로 봐서는 안 두지 않을까. 뭐 협공을 하거나 다른 곳에 또 먼저 걸쳐가거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이곳을 걸치든지 네. 아니면 뭐 같이 이곳을 걸치든지 다른 변화를 조금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협공을 선택을 했네요. 이곳을 이제 붙인다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수는 역시 이 수죠. 굉장히 고전적인 정석이 나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정석인데요. 네.
약간은 의외네요. 제가 왜 의외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정석은 정석이긴 하지만 어지간한 배석이면은 그래도 흙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백 쪽에서 잘 두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변 배석이 흙이 좋으면 좋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흙이 선수를 뽑아서 이곳을 지금 굳힐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주변 배석이. 좌상기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백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흙이 또 선수를 뽑기 때문에 사실은 백이 잘 선택하지 않는 정석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좌상기 모양을 보시면 흙은 이제 돌이 8개가 투자가 됐고 네. 백은 9개가 투자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백이 하나가 많은데 많은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흙은 또 초반에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선수도 뽑을 수 있고 해서 잘 나오는 정석은 아닙니다. 상기는 또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흙이 굳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견제하는 형태도 좋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곳에 이제 굳히는 수도 굉장히 좋은데 네. 사실 흙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일단 굳혀놓고, 그러니까 상변 모양을 좋게 만들고 네. 이곳과 이곳을 약간 맛보기성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정 선수의 생각은 사실 그냥 이곳을 걸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제일 딱 한눈에 뭔가 생각이 되는 네. 그곳을 두었고요. 된다면 하변에 벌리는 자리가 또 한눈에 들어오고요. 지금은 근데 하변이 나을지 뭐 상변이 나을지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둘 다 워낙 좋은 자리라서 하변을 주는 것도 서로 이제 모양을 키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워낙 좋고 아니면은 이제 상변 쪽을 두고 하변 쪽으로 올 때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우변 쪽을 두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딜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상변과 하변 두 군데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 가르치고 있는 분들한테 저 좌상기 정석을 잘 알려드리는데요. 네. 그 정석이 오늘 나올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이제 저 정석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사용하실 때, 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정석이 이제 주변 배석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냥 저 정석만 놓고 본다면은 프로들 바둑에서는 어지간하면 안 나온다. 백 쪽에서 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글쎄요. 오늘 이세돌 선수가 저 정석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세돌 선수와 최정 선수 8월 랭킹은 이세돌 선수가 3위 그리고 최정 선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51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최정 선수는 아마도 조금 더 지나면 50위권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상대 전적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KBS 바둑왕전이었나요? 네, 2년 전에 두어졌던 네. 적이 있고요. 근데 그때 예, 그 두 선수와 지금의 두 선수는 느낌이 굉장히 네. 좀 다르죠. 네. KB리그 역대 성적. 이세돌 선수는 100승을 넘겼고
최정 선수는 6승 8패를 했네요. 근데 최정 선수의 흑번 승률과 백번 승률이 뭐 굉장히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히려 백번 승률이 훨씬 좋네요. 스타일로 봤을 때는 워낙 또 공격적이기 때문에 흑번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스타일과 꼭 이 데이터는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올해 KB리그 이세돌 선수는 역시나 신한천일염의 주장 1지명이고요. 최정 선수는 5지명. 그리고 올해의 전적은 이세돌 선수가 3승 2패, 최정 선수는 1승 1패인데 이 1승이 정말 귀중한 1승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네.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네. 그런 1승이었고. 근데 최정 선수가 사실 KB리거인데 지금까지 너무 좀 출전을 못했어요, 사실은. 다른 세계대회와 좀 겹치기도 했었고요. 네, 아마도 앞으로는 좀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BGF 리테일 CU팀도 하위권에 또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저번 라운드는 한번 휴번이었고요. 5라운드에서 또 귀중한 승리를 거두면서 다행히 또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 CU는 진짜 한번 엄청난 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근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팀이 연패를 빠지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오더 실수로 인하여 기권패까지 당했는데 그 라운드를 승리를 거둬갖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졌으면은 팀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팀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런 실수까지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기니까 한 판을 졌는데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팀 충분히 센 팀이다. 네. 이길만하다. 이렇게 선수들이 사기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동훈 선수가 좀 사실 KB 리그 때 KB 바둑 리그에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좀 느끼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연승 그리고 바둑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장 자리에 좀 익숙해져 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지금 어떤 정석을 선택할까? 오히려 시간이 이제 반대가 되었어요. 그러네요. 초반에 좌상기 정석 선택할 때는 이세돌 선수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서 시간 차이가 꽤 났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최정 선수가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가장 첫 번째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겠죠. 네. 근데 그래도 뭐 큰 세력은 아니지만 여기에 돌들이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는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똑같은 정석을 만약에 선택한다. 이거는 서로 모양이 좋아지는 거라서 이 정석 선택은 생각은 하겠지만 아마도 안 두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남는 정석이 이제 이곳 아니면 여기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에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협공이 네.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정석대로만 진행된다면은 이 협공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고 흙이 손 빼서 뭐 하변에 온다? 네. 이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아마도 백도 이렇게 그냥 쉽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협공을 하면은 한 칸 띄워놓고 같이 들어간다든지 좀 복잡하게 전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또 빨리 선수를 뽑아서 하변 쪽에 가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정석도 이것도 이제 정석이거든요. 이 수순도 분명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여러 가지 정석들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정 선수가 여기서 정석이 이것도 저것도 다 별로 딱 내키지가 않는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이수로는
차라리 상변 쪽을 선택하는 게 다음 수 생각하기에 훨씬 더 편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변에 이곳을 선택하면은 하변과 우변을 맛보기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고민할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좀 길어진다라는 거는 조금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최정 선수는 오늘 지금 대국전에 식사도 하지 않고 대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팀들마다 다 이제 저녁에 이제 6시 반에 대국을 시작하니까 뭐 식사를 하는 팀도 있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팀도 있고 그리고 해도 선수들 나름대로 자기는 안 먹고 두는 게 더 편하다. 네. 이런 선수들은 안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낮은 협공을 선택했네요. 대체적으로 저도 예전에 이제 리그 할 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6시 반 대국일 때는 식사가 조금 부담이 되고 이제 8시 반 두 번째 이제 2부 때 대국일 때는 그때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여유롭게 먹고 아무래도 시간대가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시간인데 또 이제 바둑을 둬야 하기 때문에 좀 일찍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선수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별로 안 가리는 선수들도 있고 네. 좀 예민한 선수들은 시합 전에 먹으면은 대국할 때 소화가 안 돼갖고 수익기 하는데 많이 불편하다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일단 이곳을 뒀다는 거는 이정석은 제가 볼 때는 안 둘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저치고 두 칸? 그러니까 그냥 두 칸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석으로 봤을 때 일단 백이 선수를 뽑아서 좀 하변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변의 모양이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언제든지 이곳을 들어가면은 거의 뭐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두터운 돌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이렇게 둬서 지금은 축이 이 축이 아마도 뭐 보지 않아도 여기가 이제 네. 이곳이 이제 흙돌이 있다고 보면 네. 되니까 네, 흙이 좋습니다. 그러면 축이 좋을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석은 이정석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정석이에요. 누가 네.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흑이 선수를 뽑을 수가 있어서 최정 선수는 이런 진행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의외인데요. 잘 안 좋다고 어지간해서는 사용 안 하는 정석을 두 선수가 한 번씩 사용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변 모양이 그래도 흙이 또 먼저 와 있는 게 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최정 선수의 생각은 그렇죠. 이제 좌상기와 우상기가 뭐 한 번씩 이제 진행이 됐고 근데 네. 백의 이 세력은 내가 견제를 했고 나의 이돌과 이돌은 그래도 집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했으니까 뒀을 텐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기 구친과 지금 이돌도 굉장히 네. 좋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정석 자체를 굉장히 좀 안 좋아해서 그런지 네. 두 선수의 선택이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돌 선수가 하나, 둔 수는 좌상기 흥 모양의 좀 약점을 찔러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점을 노리면서 이제 삭감을 한 거죠. 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협공을 온다면은 여기를 끊고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지키고 두 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이세돌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무난한 건 지키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게 좀 뭐 밋밋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다가와서 흙이 끊고 뒀을 때 반발을 붙이고, 하고요. 네, 이 수익기를 일단 하겠죠. 당장은 이렇게 두면은 오히려 흙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곳을 뒀을 때 붙였을 때 뭐 이런 걸 좀 잊기가 어렵다. 좀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 과연 이 교환이 여섯, 득일까? 이런 것도 한번 여섯,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자리는 지금 좋은 자리인가요? 저 자리는 보통 이제 빨리 안에서 좀 안정을 취하자 할 때 두는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큰 자리라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초반에 특히나 여기를 다가왔을 때 보통 이 수는 이 교환이 되어 있을 때 오히려 많이 두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늘 초반부터 정말 재미있는 모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1001연의 이세돌 선수, BGF 리텔 CU팀의 최정 선수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반부터 정말 재미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도 약간 놀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새로운 뭐 정석이 나오거나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수가 나와서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프로기사들이 이거는 조금 별로 어지간해서는 안 둔다. 그런 정석을 서로 사용을 한 번씩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특이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세돌 선수가 이제 호구 모양을 만들면서 다시 이제 또 백 모양을 튼튼하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우상기에 이에 이 자리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집으로는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하지만 사실 호구 이곳을 두지 않고 호구를 둬도 거의 두 칸을 띄었을 거예요. 네. 이러고 난 다음에 뭐 하변을 두든지 뭐 좌변을 두든지 상변을 두든지 이런 데가 보통의 이제 감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세돌 선수는 그냥 이수 자체를 뭐 굉장히 뭐 큰 곳이다. 약간 좀 이해하기 쉽진 않습니다. 실시간 스코어가 51대 49인데요. 뭐 우상기에서의 흑의 선택을 약간 조금 안 좋게 본 걸까요? 조금 하나, 의문이다 둘, 이렇게 보는 거죠. 넷, 그러니까, 넷, 다섯, 그러니까 지금 뭐 여섯, 좋고 51대 49는 사실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누가 기분이 좋냐 나쁘냐 이런 정도 차이인데 그러니까 국가대표 이제 검토실에서는 좀 의외로운 거죠. 아니 좌상기에서 기분 좋게 정석 처리가 됐는데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정석 처리가 됐는데 왜 그 정석을 굳이 또 사용했냐 약간 이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일단 이선 선수는 우상기도 지금 두텄고 이곳까지 한 칸 뒀기 때문에 지켜라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가장 무난한 건 한 칸 뛰는 거고요.
그렇다면 최정 선수가 하변에 두 칸 벌린 수는 우변에 한 칸 벌리는 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가 이제 간격은 좁지만 그래도 네. 안정을 취하면서 귀의 맛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워낙 간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넓은 곳을 네. 선택했습니다. 하변 쪽으로 손이 갈 것 같아요.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지금 최정 선수가 둔 거는 조금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돌이 두 개나 오면서 확실히 압박이 됐기 때문에 네. 사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두는 거는 뭐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흑돌이 끊어지는 수는 가볍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뭐 끊어진다고 해서 중앙 쪽은 두터워지지만 어차피 이곳의 사활은 관계가 없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제일 무난한 곳을 두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바둑에서 서로 벌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럴 때 이제 흑의 선택은 뭐 모자시움 정도로 하면서 좌변을 조금 삭감하면서 하변 쪽을 키우는 이게 아니라면은 붙이고 눈다든지 해서 좀 노골적으로 하변을 키우는 이런 수법들을 많이 둡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상기와 우상기는 똑같은 형태가 나왔네요. 저 수는 저거 교환 자체로 끝내기도 좀 이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막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내기로 이득인 이유가 혹시라도 바둑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돌이 혹시라도 오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교환이 없으면 백이 젖혀서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돌이 막혔을 때 젖히게 되면 먹여쳐서 내가 네. 옥집이 되기 때문에 백이 살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그러면 잡을 수밖에, 네,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막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교환은 흑은 악수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진짜 경우에 따라서는 득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교환입니다. 지금 붙여간 수도 굉장히 좀 단순한 수인데요. 네, 그렇죠. 뭐 백도 치받는 수를 선수를 하고 어깨 짚는 정도로 어깨나 아니면 하나 정도 위로 둬서 하변 쪽을 삭감하는 그리고 흑은 이 하변에 이제 삭감오는 돌을 공격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지금 이세돌 선수가 좌하기를 먼저 한번 지금 뒀어요. 네. 이거의 의미는 안쪽에서 두면은 이런데 이제 붙이는 거를 나중에 선수로 득을 보겠다. 바깥쪽에서 뒀을 시에는 이 젖혀 있는 거를 선수로 하겠다. 그러니까 젖혀 있는 게 초반에 굳이 저곳을 뭐 무조건 둬야 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을 두지 않으면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은 거의 확실한 백의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흑쪽에서 미련 없이 이런 교환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넣는 걸 선수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하겠다. 그 끝내기를 내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백의 의도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이때 흑의 최선의 응수는? 일단 뭐 무난한 건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거죠. 이 끝내기를 당하더라도 그래도 돌이 이 부분에 오면은 아무래도 하변 쪽은 득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고 그냥 늘어두는 한수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안 두면은 여기로 이제 뭐 다 당하는 것이 싫다. 그래서 지켜놓는다. 근데 그럴 거면은 굳이 자기 교환이 득일까? 아, 라는 생각은 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무난하게 둔다면은 이 정도로 지켜놓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네. 좌하기의 이선에 빠지는 수는 어떨까요? 여기요? 네. 큰 자리죠. 둘 수 있어요. 여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뒀을 때 이곳을 뒀다 이렇게 교환을 보면 100 이득을 받는데 네. 이 수 자체가 또 분명히 손해이기 때문에 네. 좌하기를 두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한 칸 더 높게 지켰네요. 어차피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붙이고 이곳 둔 걸로는 그냥 교환 하나도 없이 그냥 어깨 짚어서 그냥 하변 쪽을 삭감하는 게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세돌 선수는 지금 흙의 이제 하변 모양만 어느 정도 견제를, 그러니까 다 지우는 쪽이 아니라 조금씩만 삭감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집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최정 선수는 넷, 저 돌을 넷, 안쪽에서 막을지 아니면 공격을 여섯, 할지 일단 일곱,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여덟, 아홉, 지금 이세돌 선수의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좌상기와 우상기 모양은 일단 집으로는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를 이제 제외하면은 좌변에 한 20집이 조금 약해요. 20집과 네. 이제 우하기 15집 좀 강하다고 보면 35집 정도. 근데 흙의 우변은 일단은 뭐 집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변 집을 35집 정도로만 막을 수 있다면은 더미 흙이 부담될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빠지네요. 그냥 빠지면은 백이 이곳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래쪽으로 왔을 텐데 네.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나쁘지 않다는 네, 뜻인 것 같아요. 득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고요. 네. 하지만 이세돌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변 삭감이 목적이었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 진행 마음에 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백돌이 여기까지 한 번 더 오게 되면은 귀가 뭐 바로 수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뛰어서 들어오는 것도 어차피 또 깨지긴 매한가지니까요. 그렇죠. 네. 하나, 둘. 강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붙이는 거는 이렇게 하변을 막는다고 해도 빵따냄이 워낙 또 백도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못 뒀는데 지금은 하나 늘어서 끝내기로 굉장히 이득을 받고 그리고 백이 하나 안쪽으로 들어온 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작을 잡을 수 있기 네, 이거는 뭐 당연히 흙이 둘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근데 문제가 백이 이곳을 바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백도 네. 이제 여기나 네. 이런 데 붙여가면서 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남겨놓고 네. 그랬을 경우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정 선수가 먼저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수법을 들고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다음 행마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곳으로 여기나 이 부분으로 간격이 넓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로 떠오르긴 해요. 네, 근데 그냥 맞아. 치받았을 때 그래서 이 중앙 자세가 흑이 두텁다라고 지금 양면을 만약 이세돌 파고 선수가 판단한다면은 세번 남았습니다. 그냥 한 칸이나 이수보다는 오히려 여길 조금 더 붙인다든지 타이트하게요. 약간 아예 손을 못 빼게 그런 수법을 좀 연구를 하겠죠. 최정 선수의 붙임수에 이세돌 선수가 출기 2회를 사용했습니다. 실시간 스코어는 100이 조금 더 기분 그러네요. 좋은 거 아니냐? 아까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 붙여가네요. 이거는 뭐 서로 너무 어려운 그런 진행이 될것 같고요. 일단 안쪽으로 젖혔을 때 100도 이곳으로 젖힐 수도 있고 또 위로 젖힐 수도 있거든요. 여기로 젖히고 이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득 봤다라고 말을 하고 이러고 하변 쪽을 둔다든지. 근데 분명히 이득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또 두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최정 선수는 그 변화보다는 오히려 젖혔을 때 위로 젖히는 변화를 좀더좀 꺼려하지 않았을까? 일단 가만히 늘어두어서 변화의 여지를 좀 없앤 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최정 선수 생각은 이곳이 어떻게 무슨 활용이 되던 여기가 뚫어서 두는 순간 이한 점은 하나, 거의 못 움직이는 거 둘, 아니냐, 셋, 그런 생각으로 넷, 지금 두는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다 받아두겠죠? 네. 근데 문제가 이곳을 백이 빵 따냄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치받아서 둘 수도 있거든요. 막으면 끊어갖고 여기 붙이면은 젖혀서 이거는 바꿔치기 하기에는 두 점이 좀 하나, 가치가 조금 더 둘, 커졌으니까요. 셋, 넷, 예를 들어 이런 다섯, 바꿔치기는요. 여섯. 이러고. 하변에 뚫리는 것은 어차피 또 백도 같이 뚫린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곳을 못 젖힌다. 끊어서 두면은 지금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곤란하다. 이곳을 두고 여길 두고 잡을 때 하나, 둘, 백이 셋, 한번더 넷, 지켜도 아마 찝찝할 다섯, 것이다. 좀 여섯, 그런 생각인 것 일곱, 같거든요.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백이 깔끔하게만 여기를 확실하게 집으로 만들 자신만 있으면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그런데 백도 뚫는 수 말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그냥 무슨 일 있냐는 듯이 연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연결하고 뭐 중앙 쪽. 근데 이 하나, 선택은 흑이 둘, 그래도 기분 좋게 처리가 셋, 넷, 됐다라고 다섯, 보여져요. 여섯, 중앙이 또 튼튼하게 네. 됐으니까요. 여덟, 아홉.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최정 선수가 약간이라도 기분 좋게 처리된 것이 아닌가. 이세돌 선수는 그 바꿔치기가 우아기가 완전 깔끔하게 집을 다 만들 자신이 없다. 의외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일단 살렸습니다, 돌을. 또 이제는 뭐 넘어가야죠. 네. 저기를 백이 이곳까지 하나, 둔 마당에 둘, 욕심을 셋, 부리다가는 넷, 여기 다섯, 차단당하면은 집도 여섯, 집이지만 일곱, 곤마가 동행할 수가 여덟. 있어요. 일단은 넘어가야 되고요. 중앙이 깔끔하게 처리돼서 흙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세돌 선수의 생각은 지금 뭐 여기가 두터워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두터움을 사용할 만한 곳이 별로 없을 거다, 이 바둑은. 왜냐하면
거의 유일하게 이 두 점만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워낙 탄력이 좋고 네. 벌리는 곳도 있고 연결도 네. 가깝고 네. 끊는 수도 있고 맞아. 공격 대상은 맞아.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 뭐 이곳 여기 다 머리 내밀고 있기 때문에 두텁긴 하지만 나의 원래 계획대로 하변의 흙 모양만 견제한다면은 괜찮다. 이때 흙은 가만히 이어두는 게 정수인가요? 여기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냥 있는 것이 가장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되고 두텁다 이렇게 여겨져요. 하지만 이곳을 밀어가는 네. 것도 둘 수 있겠다. 네. 아예 그냥 어차피 백에 연결하는 자세가 좋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막아가는 것이 네. 뭐 막아갈 수는 있지만 실리로 굉장히 흙이 안쪽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가는 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백도 사실 거길 뭐 막아가지 않으면은 딱히 둘 데는 없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선수 모두 여기 저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이곳 넣은 거는 이으면은 이곳을 이제 젖혀서 두는 것이 이 부분이 조금 지워지는 것이 기분 네. 나쁘다 생각하고 뒀고 이세대 선수는 어차피 둬서 연결은 가능하지만 집으로 좀 손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두텁게 그러니까 여기가 돌이 있어야 나중에 이곳이나 이곳으로 끊어갈 때 혹시 모를 이제 중앙을 차단할 때 굉장히 두터운 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흙이 먼저 건드려 가는데요. 이세대 선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건드려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뭐 바로 오히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었다는 얘기는 계속 귀에서 귀살이를 하겠다는 뜻일까요? 일단은 보통 이 모양에서 가장 많이 두는 건 젖히고 이제 호구 쳐서 폐 모양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서로 두텁게 돕기 때문에 그리고 네. 모양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섯, 어느 한쪽이 폐가 다섯, 많다고 네.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덟, 아홉. 호 붙여서 폐를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뭐 평상시에 두는 수법은 아니지만 가만히 이어서요. 네, 있고 그냥 여기를 달려서 이곳을 뚫리더라도 이러고 그냥 딴 데 두고 집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집으로만 본다면은 뭐 이런 진행도 하나 실전적이겠다 둘, 셋,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변 쪽 뚫리더라도 우상기 집을 백집을 흙집으로 바꾼다면은 최정 선수의 생각은 역시나 바둑판을 반으로 나눠서 여기랑 여기는 뭐 거의 비슷하고 똑같다. 지금 이곳 늘어두면서 여기가 거의 뭐 20집에 가까웠던 집이 이제 한 10집 조금 두터운 정도로 변했어요. 이 끝내기를 이제 흙이 한다고 봐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놓고 생각하면은 하변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집으로만 따지면은 뭐 우악이나 하변과 비슷하지 않냐. 그리고 좌변의 열집 조금 두터운데 나도 여기 이제 열집 두텁고 하변 있고 전체적으로 집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먼저 호구를 쳤는데 흙한테 이제 다 이 선으로 넘어가라 네, 그런 뜻이겠죠. 그쵸. 사실 뭐 넘어가면 무슨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든지 좀 교환을 해놓고 싶은 진행이긴 네.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수가 좀 궁금했는데 그렇죠. 껴붙이면 다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차단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거의 뭐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차단하려면 여길 집어서 넘어갈 때 단수치고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데 네. 그냥 차단만 했을 뿐이지 우변 쪽이 백돌이 너무 약해져요. 네, 뭐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둘 수가 없고요. 네.
이거는 이 진행은 저는 최정 선수가 기분이 굉장히 좋게 처리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네, 실시간 스코어도 스코어가 바뀌었네요. 하나. 그렇다면은 최정 선수의 이거 네. 붙인 이후에 이 진행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승부수가 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세돌 선수가 하변 쪽 지우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중앙 쪽도 흑에게 약간이나마 두터움을 내줬고 우하기 쪽이 이렇게 다 지워진다면은 집으로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둑은 하변 쪽에서 약간의 힘겨루기에서 유리한 쪽이 끝까지 유리함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변이 판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변이 거의 뭐 똑같기 때문에 네. 찝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혹시 바꿔치기 일어나나요? 아니겠죠. 만약에 바꿔치기를 하려면 여길 둬서 단수치고 막아놓고 그러고 둘 수는 있어요. 아까 전에 넘어가는 게 있어서 아예 말이 안 됐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집으로만 본다면 뭐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우변 쪽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하나, 둘, 차라리 그냥 가만히 넷, 막아두는 게 다섯, 정수이지 여섯, 않을까.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뭐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 진행인데요. 아까 찌르는 것도 젖히는 수 때문에 좀 불가했던 건가요? 아 그렇네요. 이곳을 두고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안 되네요. 이곳을 찝고 여기를 막겠다. 이 끊어서 잡는 거는 워낙 네. 또 집으로 네. 짭짤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이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세돌 선수의 수법은 나 하면 뚫을 거야 뚫을지도 몰라 지금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어요. 네. 뚫을 기세예요. 네. 네. 근데 바꿔치기가 되고 우변 백돌이 크게 다치지만 않는다면 집으로는 하나, 꽤 이득인데요. 그렇죠. 꽤 이득이긴 하죠. 넷, 다섯. 저수는 시간 연장책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변 쪽을 그러니까 여기를 안 받을 때는 엄청난 이득이 되죠. 네. 이곳을 백이 끊어서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젖히면은 당연히 끊을 테니까 예, 끊을 테니까 재정 선수도 혹시 좀 만약 집으로 또 막상 이곳을 빼앗기면은 어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여기 단수나 그냥 따내는 걸로 진행을 하나, 하고 둘, 셋, 뒤로 둘 수도 다섯, 있어요. 그 진행이 막상 떨렸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좌하기 흑집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 줄었던 흑집은 이제 좀 우하기 쪽으로 좀 이동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어느 한쪽으로 뭐 바둑이 기울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상변 쪽은 비슷하다고 네. 보고 좌변의 열 집과 이제 이곳에 이제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 그러니까 백 집이 한 열 여섯 일곱 집 정도 있다고 보면은 흑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일곱, 스물, 스물셋. 그러니까 이곳을 우변 쪽을 제외하고는 뭐 덤까지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막는 자리도 정말 크네요. 백이 막는 것과 흑이 집도 집이지만 우변 쪽이 두 점이 네. 전체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은 뭐 무조건 둬야 되는 그런 자리고요. 흑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상변 쪽 그래도 그렇게까지 커 보이진 않지만 서로 벌릴 수 있는 자리인 상변 쪽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흑 쪽을 조금 더 기분 좋다라고 기사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지금 흑이 약간이나마 좀 편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선수의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미세한 하나, 끝내기 승부가 될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 여섯, 진행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약점이었던 곳을 끊어갔습니다. 일단 이세돌 선수도 딱히 뭐 집으로 많이 이득 볼 수 있는 벌림의 자리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돌을 두텁게 하는 곳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정 선수의 저 꼿꼿한 자세는 오늘도 변함이 없네요. 네. 근데 최정 선수 이제 바둑을 저는 이제 KB 바둑리그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두 번째 중계를 하는데 그때 첫 판때도 그러고 보니까 문동캐스터 같이 네. 했던 것 같네요. 최정 선수가 근데 여자 리그 할 때 자세와 사실 남자 리그 둘 때 자세가 약간은 다르거든요. 지금의 자세는 딱 여자 리그 둘 때 자세와 똑같아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라는 듯한 네, 우변의 흑석점도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생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 먼저 이세돌 선수가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곳을 아까 뭐 집으로 조금 계산하기가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했던 자리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우변에서 다시 한 번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